설교를 하다 보면요, 사실 어른 설교보다도 더 힘든 것이 아이들 설교입니다. 어른들 설교는 어른들께서 맥락을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함께 이해하면서 가줍니다. 좀 들어오지 않아도 듣는 것 같은 척이라도 하면서 생각만 다른 데 가 있죠. 그러나 아이들 설교는 시선을 붙잡지 못하면 난장판 됩니다. 완전히 어수선해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님들께서 설교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애를 쓰고 시청각 자료, 때로는 인형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아이들 시선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교육전도사님께서 설교를 그 주일은 안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아이들 주일이기에 부서에 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해도 애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 막 난장판되고 어수선하고 담임 목사님도 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까 갈피를 못 잡으면서 등에서 땀이 쫙 나면서 하여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마무리하면서 교육전도사님은 아직 안수를 안 받으셨으니까 축도를 못 하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손을 딱 들고 축도를 하십니다. 이제는 하면서 축도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애가 깜짝 놀라면서 옆에 있던 짱구에게 묻습니다. 짱구야, 짱구야,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 야, 바보야, 너 그것도 몰라? 저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죽써서 하나님 앞에서 벌 받잖아. 오늘 저도 손을 들고 이제 축도를 할 겁니다. 죽을 써가지고 벌 받는 것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땅에 팽배했던 죄악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멸망을 주신다면 그 소돔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내 조카인 롯도 함께 멸망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을 멸망으로부터 유보를 하리라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기도할 때에 안 와닿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와닿아요.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냥 느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런 기도가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에 열정이 담길 리가 없습니다.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 시간이 무미건조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막연하게 그저 내 막연한 소원을 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갔다. 히브리어로는 나가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가시. 이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구해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무미건조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의 시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냐? 말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가끔가다 여러분 신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신문 한 면을 딱 광고를 내리면 한 1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가끔 절반이라든지 4분의 1 정도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개인이 이런 광고를 낼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본 적 있으시잖아요. 이러이러한 억울함 당했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판도 이거 저에게 삐뚤게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막 이런저런 그러한 어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절대 권력,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요. 언제나 그래 내가 들을게 받아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요, 특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도는 전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졸리고 무의미한 시간 결코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한 시간이고, 이 한 번의 기도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이 한 번의 기도의 시간에 묶여있던 삶이 풀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바짝 깨어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호수아 세대를 하나님이여 일으켜 세워달라고 다 기도하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와나입니다. 어와나. 학교에 보이스카우트과 걸스카우트이 있다면 교회에는 어와나가 있습니다. 이 애들이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이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애들이 뛰지를 못해요. 운동 능력이 점점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와나에서는 애들이 매주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트랙을 뜁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 하면서 막 성경 구절을 수십 구절을 막 외우니까, 아, 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 이게 딱 암송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파워죠. 그러니까 평생에 이 아이들이 이 어와나에서 배운 성경 암송이 이 아이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와나의 한국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돌아온 월요일부터 시카고를 갑니다. 국제 어와나 이사회가 열려요. 이 시카고에 가면 그런데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깽입니다. 깽. 시카고는 과거에 깽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곳이 시카고입니다. 알카포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시카고에서 주 무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 시카고 대학교입니다. 록펠러가 세운 시카고 대학교. 그 짧은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학교에서 7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단일 학교로서는 노벨상 배출을 많이 한 학교입니다. 유명한 학교요, 좋은 학교입니다. 또 이 시카고가 굉장히 유명한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 시카고 출신이고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원래 공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반사 맡아서 가르치고 싶어요. 목사님 저 반사시켜주세요. 자네는 배운 게 없지 않은가? 못 믿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네가 전도해서 그러면 하고 싶으면 반을 하게. 그때부터 죽으라고 전도를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빵명에서 1,000명이 돼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교사 반이 1,000명이 돼버렸습니다. 요거 조금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무디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디가 사명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목회구나. 그래서 아예 전업 목회로 뛰어듭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잘 부흥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부인 두 명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기분 좋죠. 목사는 기도해 준다면. 무슨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시큰둥해가지고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계속 매주마다 이 부인들이 예배 끝나면 찾아와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도록 기도했어요. 목사님, 쫓아낼 수는 없고 기분은 나쁘고 또다시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혹시나 정말 저분들 말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도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허락하여 달라고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걸어가고 있을 그때의 그 시간에 이 부인들이 또다시 모여서 우리 무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 무디 목사님이 걸어가다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기도할까 생각이 나서요, 여기 얼마 가면 내 친구가 집이 있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의 문을 두드려서 방을 하나 빌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성령이 불처럼 확 그 심령을 임하고 마치 전기가 그냥 온몸을 와 관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파도가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그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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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이야, 죽겠습니다, 그만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무디 목사님의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벌이 짧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가 늘 틀리고 짧고,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똑같은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여 그 앞에 서는 놀라운 시간이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귀 기울일게, 너 얼마든지 나에게 말해 내가 들을게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시작되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무미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용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게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기 때문에 이거 멸망시키리라 이미 심판의 선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돌이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소돔에 내려가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눈으로 볼 필요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려가서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유황불로 때려야 되지만 내려가서 하나님이 구석구석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시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1990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이제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듣는 범죄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여전히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강력하게 심판받는 겁니다. 쇠고랑 차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범죄와의 선포를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짓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는 가중처벌에 가중처벌에 대통령이 저 정도로 말하니 이제는 끝장이겠구나 하고 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을 둘러본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에서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유보해 주세요. 면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45명만요? 아니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만 있으면 소돔의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공의가 무엇입니까?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게 공인데 하나님! 아니 소돔성에 한 줌이라도 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같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50명도 소돔의 인구 비례하면 퍼센트 밖의 사람들입니다. 숫자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 멸망 안 돼야죠.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파워풀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오냐라고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넘쳐나는 우리를 향한 애타는 긍휼이 절절 끓어오르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거 알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원리가 무엇이냐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당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당당하지 못해. 왜? 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난 한 주 동안도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 위축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는 지금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너 못났다라고 너 죄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물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청지기,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병마에 맞서서 우리는 승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완수했으니까 내가 주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 그 영원한 상급 받아 이제는 천국으로 올라와야지, 그래서 그 천국 가는 통로로의 질병으로서는 우리가 그건 피할 수 없지요. 그건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 이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외의 기도들, 그 이외의 질병들,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대적하면서 나의 사명을 가로막고 내가 주님 섬기고 내가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될 텐데 가로막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 대적하며 우리는 승리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혼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엘리야나 엘리사, 죽은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 예수 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그가 예수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일가 친족과 나의 친지들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아,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계속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반복적인 계속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 상황을 알아야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마약과 아편 중독자처럼 알코올 중독자처럼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계속 중얼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계속 그냥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에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동일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50번에서 45분에서 40, 30, 20, 10 여섯 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냐 하면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응답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냐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그 응답의 순간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에 대한 사인을 주십니다. 물론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오느냐?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확신이 밀려옵니다. 담대함이 들어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현장인데 담대함이 밀려오고 평안이 다가오고 찬양이 터지고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성령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 이제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자, 네 번째, 그러면 그런 기도의 응답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응답의 방법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소돔에 관한 간절한 기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받으시고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는 떠나가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떠나가시니 이제 자기도 자기의 처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소돔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유황불 심판으로 다 멸망해버립니다. 심판의 유황불이 쏟아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초토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19장 10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조카인 롯과 가족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은 소돔성 전체를 멸망하지 않게 해서 롯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소돔은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조카의 손을 끄집어내어 구원하시는 기이한 방법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평화와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이 밀물처럼 확 들어올 때 이 응답의 확신이 왔다면 이제는요 응답의 방법을 100%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내 방법대로 해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지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좁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앞에 낭떠러지와 앞에 절벽이 무수히 놓여져 있는, 그리로 가다가는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내 생각에는 그게 맞는데 나중에 보면 굴러떨어지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순간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구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최상의 방법을 통하여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을 싫어합니다. 태풍 싫어해요. 태풍이 오면은 피해가 많고 어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부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70%가 물이 아닙니까? 해양 생태계가 살아야 지구가 사는 건데 태풍이 불어줌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막 바다가 흉흉하게 뛰어놀 때 다 희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안 불어주니까 지금 이 무더위가 푹푹 찌면서 지금 우리가 유례없는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최선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좁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과연 최선일까요? 우리는 기도 후에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제 기도의 90% 이상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담임 목사의 무게예요. 무게, 이 어깨에 그걸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뭐 자식들이 너무 귀하지만 그건 그냥 끝퉁이에 한 뭐 2, 3% 정도 될까, 거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리를 없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픔이 찾아오고 암에 걸렸다 그러고 죽어간다 그러고 문제가 터졌다 그러고 가정이 삐거덕거린다, 자녀가 정말 문제가 터졌다, 크고 작은 문제의 보고들이 들러올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생각하고 안고 가면 잠 못 잡니다. 쉬질 못합니다. 제 마음이 늘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그 성도님의 문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제 사무실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가 다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개인과 인생, 그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을 이걸 골똘히 생각하고 밤새 잠 못 자고 흰머리 만들고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짖은 다음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오면 이제는 그 다음은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강이 찾아와요.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에 맞는 말이에요. 복음에 맞는 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왜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 이후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골머리를 쌉니까? 맡기고 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안 맡기면 그건 내 문제로 계속 내가 짊어지며 고통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후에는 주님께 결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이 놀라운 권리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면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의 문제에 눌려있는 자도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고,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갈 때에 여러분 신앙을 담아서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늘하게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독대하여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다가올 때에 그 기도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간증의 주인공 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독대하여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배워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성령께서 내적인 확신으로 평강과 담대함과 기쁨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후퇴하지 않고 마귀의 참소가 있어도 세상에 거짓된 도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 받은 이후에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실현 하나님 앞에 100% 내어맡기고 우리는 평강 가운데에 인내함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